망치질하는 목소리도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맨날 때리다가 보면은 365일 중에 작년에 363일인가 했더라고요. MRI 상으로 허리 막 파열이심, 파열 흔적이 있고 하여튼. 소신 발언 하나 하자면 허리를 위해선 사실 데드리프트를.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제가 또 채널의 특별 게스트 라이노 스트렝스님을 모셨습니다. 라이노 코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허리를 좀 다치신 적이 있으시죠? 많이 다쳤어요. 못 일어날 정도로.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들 네. 움직일 수도 없고. 그렇게 핑계 한 적어도 한 10번은 가까이.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죠? 하고 있죠. 드디어. 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허리가 아픈 것보다 내가 오늘 정해진 훈련량을 어떻게든지 채우고 싶다는 마음에 네. 참고 하다가 아 이렇게 하니 허리가 안 아프네? 이러다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오늘은 사실 이걸 들으러 왔습니다. 이 허리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 문제없이 데드리프트 엄청 잘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비결이 있는지 저희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그 비결을 한번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손가락을 네. 생각보다 좀 살살 잡으시는 것 같거든요. 몸을 많이 다쳤을 때 그때 잘못했던 실수 중에 가장 큰 게 팔에 힘 주는 거. 이게 네. 팔에 힘을 이렇게 꽉 주게 되면은 이 상체로 힘이 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등상부로 힘이 가서 막 이러다가 이렇게 뜯겨 나가게 돼요. 바벨이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물지게 이렇게 네. 양동이 걸어서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냥 이거예요, 결국에. 맞아요. 이건데 여기다 막 이렇게 하는 순간 힘이 중구난방 다방으로 세게 되고 그냥 땅에 떨어져 있는 이런 물체를 들 건데 이런 거 들라 그러면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이렇게 한 다음에 다리를 이렇게 쑥 들거든요. 네. 근데 꼭 이 바벨 앞에만 쓰면은 뭔가 힘을 으악 이렇게 막 등으로 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이거 땅에 떨어져 있는 거 힘 빼고 이렇게 쑥 든다고 생각해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 손에 힘을 푸는 것부터가 전 숙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처음 운동 배우시는 분은 그냥 스트레스 아, 많이 쓰라. 무조건 스트레스. 그냥 팔에 힘 빼고 드는 맞아요. 법을 몇 번 들다 보면 그냥 할 줄 아니까 걷다가 이제 손만 걸고 그냥 들면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특히 데드에서 악력 기르겠다 이런 생각은 의미가 없죠. 굳이 이렇게 감싸쥐고 나서 검지를 엄지로 이렇게 살짝 눌러주시면 이것도 결국에는 바벨이 맞아요. 손에서 빠지는 이유가 바벨이 회전해서 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회전하는 거를 막아주니까 이렇게 검지를 엄지로만 눌러놔도 오버그립 중에서는 이게 가장 세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진짜 네. 대충 잡거든요. 여기 끝에 이렇게 잡거든요. 훅그립을 잡으니까 저는 훅그립마저도 제가 너무 바벨을 좀 꽉 잡는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 바벨 더 가볍게 잡아야 더 느슨하게 잡아야겠다 생각해서 정말 손가락 끝에 이렇게 그냥 걸치고 바벨을 좀 이렇게 드는 편이에요.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하시면 진짜 힘이 필요한 만큼 들어가지는 법을 아시게 될 거예요. 야구 선수가 맞아요. 홈런을 쳐야 되는데 세게 휘둘러야 되는데 또 세게 하면 공이 맞아요, 안 나가고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고 살살 치면 또 공이 안 날아가고 임팩트 순간에 힘을 빼면서 힘을 빵 줘야 되는 것처럼 맞아요. 이런 것도 다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내가 많이 해보면서 찾아야 된다. 사람들이 말하는 슬랙풀 엉덩이가 뒤로 빠졌다가 들어오고 약간 뭐 네. 텐션을 쌓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아. 지금 이제 라이노 코치님은 그냥 쑥 약간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거든요. 잘 보면 파워리프팅 대해서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냥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드시는 분도 있고 그런 모든 분들이 결국에 자세를 보게 되면은 사실 똑같아요. 맞아요. 들기 직전의 자세. 아. 그러니까 슬랙과 웨지가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내가 해보고 나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오차가 좀 생기고 나는 뭔가 싫은데 라고 하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들 때 그 다들 뭐 자세가 똑같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잘 드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약간 뭐 아름다운 아치라고 해야 되나? 그 결국에 그 모습이 나오게 나한테 맞는 자세를 찾으면 돼요. 그래서 사람마다 큐가 다르고 나한테 정확하게 맞는 큐는 경험을 통해서 찾아야 되지만 결과적으로 드는 모습은 똑같다. 그래서 어떻게 드는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그 모습이 나오게 나한테 맞게 스스로 방법을 찾아야 돼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을 하나 했거든요. 다리를 어쨌든 위로 밀긴 해야 되거든요. 이거를 엉덩이가 앞으로 가는 건 맞지만 어쨌든 내가 이걸 위로 밀면서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왔다가 뭔가 이걸 강하게 팍 들어오면 이게 뭔가 폭발적인 힘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나 결국에는 힘이 써지기 시작하는 지점은 여기서 들어왔다가 이렇게 드는 거나 여기서 그냥 있다가 이렇게 드는 거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잡는 거 시작 지점을 정확하게 시작하려고 하는 게 이 데드리프트 저도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가장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요추도 펴고 흉추도 이렇게 펴야지 된다고 맞아요. 믿었어요. 이렇게 펴면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훨씬 부담이 되죠. 우리 척추 라인이 있잖아요. 특히 뭐 척추뼈는 외부로부터 저항이 걸린 상태에서 굴곡과 신전을 하면 다치기가 쉬워요. 특히나
경추나 요추가 특히 그렇거든요. 바벨의 무게는 계속 올릴 거잖아요, 우리가. 그럼 언젠가 지는 지점이 오는데 그때 어떻게 되죠? 다들 그래서 하고 이렇게 들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이게 몸에 부담이 엄청 된다 생각해요. 엄청 되죠. 그래서 근데 아싸리 이 포지션을 잡을 때 몸을 이렇게 펴놓는 게 아니라 애초에 그냥 힘이 잘 써지는 중립을 생각해서 그 자세를 만들고 그냥 들면 되거든요. 잘 드시는 분들 보면 볼수록 들 때, 통할 때 오, 이게 되게 편해 보여, 맞아요. 상체가. 왜냐면 결국엔 내로 듣는 거잖아요. 이거 좀 아까운 팁이긴 한데 네. 살짝 얘기를 해드리자면 아, 대드할 때 힙힌지 잡아야 된다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물잖아요, 이렇게? 그럼 허리 어떻게 되죠? 엄청 신전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는 경우 있나요? 없죠. 없어요. 워낙 감각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코칭할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좀 더 깨달음을 얻고 이 감각이 생기면 이렇게 하면은 호중량에서 부담도 되고 진짜 무게를 못 올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 특히 이 허리가 버텨지는 개념을 모든 스포츠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축구, 농구, 수비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렇게. 힘쓰기 직전에. 이렇게 하죠. 이거 왜 이러죠? 발바닥 전체 누르면서 상대에 대한 움직임에 내가 반응을 하기 위해 이렇게 포지션을 잡잖아요. 상체를 이렇게 많이 숙였잖아요. 근데 이때 허리 힘 들어가신 적 있으세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게 축구, 농구 하듯이 자리를 딱 잡으면은 이 다리가 세팅이 되잖아요. 그러면 허리는 저절로 버텨져요. 뭐 이건 어쨌든 이런 개념이고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은 라이너 스트렝스에서 채널, 네, 제 채널에서 악 주고 막 했는데 이게 버티는 힘이 너무 약하더라고. 오히려 이렇게 훅 뜯겨 나가는데 그럴 바에는 그냥 여기서 버티고 있는 게 훨씬 더 편해요. 그래서 진짜로 저는 정말로 그래서 제가 손을 살살 잡게 된 이유가 이거예요. 사실은 힘을 풀고 싶은데 힘을 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일단 살살 잡아야 돼. 그냥 팔에 진짜 아무 힘 안 주고 그냥 다리 힘으로만 이렇게 들어야 오히려 상체에 부담이 더 없더라고요. 무조건 힘 풀어라. 힘 풀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은 그 지점이고 사실 다리의 힘으로 내는 거라서 상체는 오히려 힘을 풀어야 더 부담이 안 가고 내가 힘을 주려고 하면 그 반대 힘이 작용하면서 내 몸을 오히려 부상당하게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뭐 했었습니다. 허리를 말라는 건 아니거든요. 맞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힘을 빼라고 했다고 말려서 그냥 더 말리게 냅두라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차이를 아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런 운동에 대한 감각을 많이 길러야 돼요. 많이 접하다 보면은 그 느낌이 와요. 이게 딱 몸이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잠기는 느낌. 그냥 이렇게 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지금 서 있을 때 양손의 무게가 뭐 100kg씩 실렸어요. 그래도 하지만 몸에 따로 힘을 안 줘도 버틸 수 있잖아요. 테드가 그렇게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팁 있을까요? 중심이에요. 아 중심. 중심에만 집중하면요 알아서 몸이 필요한 만큼 움직여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서서 중심을 미리 이렇게 맞춰놔야 된다 했잖아요. 발목이 눌리는 뒤꿈치가 아니라 이렇게. 그럼 이 중심을 유지하면서 그냥 내려가면요. 이게 중심 유지 같이 움직이는데 여기서 더 나가면 중심이 밀리잖아요. 그쵸. 그럼 알아서 멈추게 되거든요. 여기서 중심 유지되면서 더 내려가려면 이렇게 돼요. 그럼 알아서 필요한 만큼 이렇게 꽉 차지게 되고 여기 이렇게 쳐져요. 그래서 궁극적인 큐는 중심이에요. 저도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거든요. 운동할 때 잘 되다가 갑자기 나락으로 가요. 수행 능력이 그러다 다시 잘 되는 막 이런 적이 많아요. 왜냐면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돌고 돌아서 지금 온 결론이 중심이에요. 나머지 운동들 다. 그리고 바벨이 나를 누르는 그 힘의 결을 항상 느끼시고요. 이기려고 하지 말고요. 얘를 그냥 느끼고 같은 거죠. 힘 빼라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엔 중심에 집중하시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럼 중심에 집중한 데드리프트 한 번만 보여주시죠. 이렇게 결국에는 네. 무거운 무게에서의 자세가 내 진짜 자세인데 폭발적인 힘으로 들어야 될 것 같으니까 가벼울 때는 싹싹 예쁘게 들어오다가 네. 무거워지면 무거워서 뭔가 내가 이렇게 으악하게 들어오니까 자세가 약간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고치려고 많이 노력해보고 많이 노력하는데 또 무거워지면은 겁이 나니까 빨리 들어와서 빨리 막 이렇게 해버려야지. 전 옛날에 어떻게 되냐면 바벨 잡고 하다 못 듣는 거. 맞아. 원효대사 해골무. 아 모른 척하고. 모른 입에 내가 PR 무게 꽂고서 그 전 세트인 줄 알고 그냥 들라. 그것도 하나의. 아 차라리, 좋은 방법이다. 차라리 그게 더 들릴 것 같아. 너무 좋은 방법이다. 긴장만 안 하면 평타 이상은 해요. 처음부터 뭔가 일관성 있는 그 코치님의 답변이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다리 쓰는 그 중심 포지션으로 들어가라인데 결국에는 고중량 되면 사람들은 다 무너져요. 다 무너지는데. 결국에는 일관성 있는 게 엄청 중요한 거고 어쨌든 들어오는 지점은 항상 똑같아야 되고 들어오고 난부터 위로 펴는 힘을 엄청 잘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려면 진짜 중심이 맞아야 돼요. 나만의 루틴을 만드시면 훨씬 더
오차를 줄일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오차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오차 있고 오차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 진짜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해도 오차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걸 맨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걸 막 몇 번 배우면 마스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건 10년을 해도 마스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나는 내가 들어오는 이 궤적을 완벽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왜 망치질하는 몫들도 똑같잖아요. 뭐 이렇게 맨날 때리다가 보면은 잘 치게 되듯이 이것도 맨날 해봐야지만 내 몸에 정확한 경로를 입력시키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이 운동을 엄청 길게 바라보거든요. 겁내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데드리프트 위험한 운동이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다리를 숙이는 거를 가장 무서워하시거든요. 제가 그랬어요. 저도 지금 MRI 상으로 허리 막 파열 의심, 파열 흔적이 과이트 그래요. 저는 운동을 쉰 적이 없어요. 파열 때도 똑같이 계속 했었던 거고 물론 무게를 조심히 하고 훈련을 더 조심히 하고 그때 몸 상태에 맞게 하기는 했지만 근데 이거를 이렇게 들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 패턴을 몸에 있게 한다면 아마 앞으로 병원 갈 일은 없어지지 않나. 왜냐하면 제가 모든 통증의학과라는 통증의학과는 다 다녔거든요. 유명한 데 다 찾아다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스트렝스 훈련을 하고 나서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저 운동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65일 중에 작년에 363일인가 했더라고요. 이렇게 운동을 매일 하는데도 멀쩡하잖아요, 허리나. 스트렝스 훈련을 좀 익숙하게 된다면 나중에 노후 때 내가 바벨로 들 수 있는 사람이 걷는 거라던가 뛰는 거는 못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고 이 운동은 내가 뭐 나는 몸 근육이 필요 없어라는 분들도 한번 찾아서 하신다면 연습을 하신다면은 정말 건강한 노후, 건강한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허리를 위해선 사실 데드리프트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